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하는 소드입니다. 자, 이번에는 벨벳의 미드시 리인포스먼트 중간 업데이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트위치 정예 스킨 한번 봐야죠. 네, 아직 제가 그러니까 아직 크레딧이 없어가지고 정예 스킨은 제대로 못 보여드린다는 점 아쉽게 나중에 일단은 리뷰를 할게요. 나중에 정예 스킨을 모두 사가지고 업데이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화면 보기. 아,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지금 그래픽 옵션이 중간 아니면 중하 정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그 텍스처가 고르지 못하다는 점 양해를 해주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기 스킨이 약간 고전틱하게 되어 있고요. 훨씬 더 이쁘장하네요. 이쁘장하게 바뀌었네요. 쇼크드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색깔이 좀 더 바뀌어졌고, 그리고 연결고리 같은 경우는 좀 별로인 것 같고, 시작하는 무슨 그림이라 되나요? 그런 것도 바뀌어졌고, 승리 포즈 이렇게 또 있습니다. 상체를 보도록 하죠. 일단 먼저 뒷면도 보도록 하고, 여기 권총을 끼워져 있고, 뒤에는 그 쇼크드론이 없네요. 그냥 이렇게만 맨몸이 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TH 기본 스킨보다 훨씬 더 호리호리해진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는 굳기가 있고요, 약간 주근깨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텍스처를 좀 더 높이면은 좀 더 괜찮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얼굴을 보면은 이렇게 주근깨가 살짝 있는. 죄송합니다. 이렇게밖에 못 보여드리네요. 뭐 그러니까 어느 전기랑 똑같이 1620원이고요. 그러니까 아마 1600원인 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어2를 사가지고 1600원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기본적인 설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잔다르크에다가 뭔가 전투 보고 쉬었는데 훨씬 더 호리호리해졌죠? 그러니까 일반 정의 스킨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아실라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총을 들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더 호리호리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말씀드렸다시피 등에 쇼크드론 달려있는데 쇼크드론이 달려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좀 더 약간 남자틱해 보이는 그런 그니까 몸이긴 하지만 정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르죠. 확실히 그니까 확실히 뒷면 느낌이 확실히 다르죠. 뒷면이 좀 더 줄어든 게 느낌이 나나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그니까 너무 그니까 물론 히트박스 같은 경우에는 바뀌진 않았겠지만은 그니까 너무 뭐랄까 몸의 크기라든지 들키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 부분 좀 보긴 해야겠네요. 네. 우선 이렇게만 프리뷰만 하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구매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정예 스킨 같은 경우에는 정예 스킨 모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트위치 빼고는 다 있으니까요. 다 보고 다 리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많이 아쉽죠? 제가 구매를 한 영상이 아니라서.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